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관계 법규 기술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회차고요. 자, 우선은 이제 출제 유형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난이도가 하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최근에 나왔던 그런 유형 중에서 이제 제일 쉬웠던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4회차 시험이 좀 쉬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가 9문제, 기출 11화. 중요 이론에서 19문제, 기타 한 문제. 마찬가지로 중요 이론만 잘 보시면, 특히 우리 교재 부록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부록 요약집 있죠. 요거하고 이제 본문의 내용만 잘 보셨어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고득점이 가능한 자, 그런 정도의 시험 문제죠. 자, 시험 분석 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험에 비해서 자, 지문은 뭐 상당히 길어졌고, 네, 폭넓게 공부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규가 폭넓게 공부를 해야만이 이제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보다는 이제 중요 이론이 지문을 출제했다. 그래서 이제 중요 이론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2018년도 1, 2회 유형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그다음에 중요 내용까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16개에서 18문제도 이제 득점이 가능한 이제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의 학습 방향은 이제 2회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 이론 반복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훨씬 고득점이 된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보다는 이제 뭐 위주로 공부하시라? 바로 중요 이론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는 이제 교재 중요 이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이제 별책 부록을 학습하시는 이런 이제 과정을 갖다 거치시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고득점 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소방시설법에 따른 수용 인원 산정 방법 기준 중 틀린 거. 네,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용 인원. 자, 첫 번째,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종사자 수에다가 이제 플러스 침대 수가 되는 거죠. 그죠? 2인용, 2용인데. 두 번째, 침대가 없는 경우는 종사자 수에다가 이제 플러스 면적 나누기 얼마? 면적 나누기 3이 되겠죠? 이제 맞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강의실. 이때는 면적 나누기 1.9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네 번째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자, 얼마 나오는 거? 4.6제곱미터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보충 설명 드리면, 숙박실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진다. 그러니까 있는 경우는 침대가 있는 경우, 침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 다음에 강의 교모 상담 실습 휴게실. 그러니까 이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 합계입니다. 자, 요거는 면적 합계 나누기 1.9제곱미터. 이제 강교 상실휴 1구가 되는 거고요. 근데 강당, 문화집회, 운동, 종교시설은 면적 나누기 4.6인데, 긴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 너비를 4.5로, 즉 0.4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의자 있잖아요. 이런 이제 뭐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집회당에 이런 길게 된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정면에 길을 갖다가 자, 이걸 갖다가 뭐로 나눠서 한 사람당 0.45m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을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몇 사람 앉을게요? 세 사람? 이제 많으면 뭐네 사람 정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죠. 그죠? 한 사람당 0.4, 즉 45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춰준 것은. 자, 그 밖의 대상은 면적 나누기 3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꼭 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용인원 산정하는 거 자, 중요한 겁니다. 자, 2번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바뀐 게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 중에서 전통시장이 이제 들어갔는데 자,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통시장에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예, 그런 전통시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속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0개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소방시설 공사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 중에서 소방시설 구성하는 것 전부 또는 일부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수신반, 펌프, 동력 또는 감시 여반 세 가지죠. 자, 네 번째 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요. 이건 뭐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